네, 이번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미리 예고를 해드린 바대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죠. 네. 네, 장마철이 지나고 네. 바야흐로 이제 무더위가 찾아온 계절인데요. 그쵸. 요즘 땀들 많이 나시죠? 네. 개인적으로 얼마 땀을 흘리시는지요? 땀을 제가 측정해보진 않았는데 네. 옷이 항상 젖어요, 여름에는 항상. 예. 네. 이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가 더위와의 네. 싸움이고요. 땀과 공존을 피할 수 없는 계절입니다. 땀이 흐른다고 그걸 억지로 제어를 하면은 오히려 병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땀의 배출은 체온 조절하는 중요한 기전인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혈한 동원, 피와 땀은 그 근원이 같다고 해서 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네. 있어요. 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적당히 흘리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땀을 흘린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네. 인삼, 맥문동, 오미자 등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생맥산이라는 이런 음료를 네. 물 대신 마시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열 있는 사람은 인삼을 좀 피하라는 얘기 있지 않나요? 인삼은 기를 보하는 좋은 약재이긴 한데요. 네네. 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체질인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GAS, 진생 어뷰스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체질과 관계없이 인삼을 너무 과량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겠어요. 저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인삼이 좀 안 맞는 사람들은 홍삼을 먹으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괜찮은 일인가요? 홍삼 역시 인삼을 가공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부작용을 줄여놓기는 했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하신 그렇군요. 후에 예, 적당량을 복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요. 초복도 지나고 이제 중복과 말복이 네. 남았습니다. 자, 이런 날들은 흔히 보양식을 먹고는 하는데 자, 보양식은 왜 먹는 건지 혹시 진실은 좀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삼계탕이 왜 좋은 거예요? 네. 네. 이 여름철에는 오히려 따뜻한 음식, 겨울철에는 시원한 음식을 먹는 편이 건강에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름철 외부 온도, 체외는 따뜻하지만 체간, 몸의 중심, 소화기관은 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먹고 땀을 조금 흘림으로써 체온을 낮추는 것을 이걸 이열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이런 측면에서 삼계탕을 먹는데요. 삼계탕에 들어가는 약재를 보신 적 있나요? 네. 황기. 뭐 인삼, 대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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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은 대표적으로 기를 보하는 대표 약재이고요. 그다음에 황기 역시 기를 보하면서도 땀의 조절을 네. 제어해주는 그런 약재인데요. 예. 두 개가 함께 쓰였을 때 여름철 찬 음식을 많이 먹고 약해져 있는 소화기관을 보하는 그런 작용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땀과 좀 관련이 있고 몸을 보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었는데 그럼 삼계탕 말고는 다른 보양식 어떤 게 있을까요? 닭고기와 유사하게 따뜻하다고 분류되어 있는 음식들은 네. 개고기와 염소 고기 등이 있는데요. 네. 개고기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염소 역시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꼭 고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네. 제철 과일과 아, 예. 채소도 같이 이제 권할 수가 있는데요. 채소로는 오이, 토마토 등이 권할만 하고요. 네. 여름철 과일, 수박, 참외, 네. 복숭아 등을 권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여름철 보양식이라고 꼭 고기뿐만 아니라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영양식이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영양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은 네, 그렇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찌죠. 네, 네, 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여름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열대야가 아닐까 싶은데 네. 열대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열대야라고 하면 트로피컬 나이트, 네. 잠 못 이루는 밤, 네.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요. 낮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 이제 트로피컬 데이라고 하고 밤 기온이 25도씨 이상일 때 에, 열대야라고 하는데 예.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괴롭기까지 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요,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날 많은 분들이 술을 조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뭐 술 드시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자기 전에 술이나 음식을 드시는 것은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예. 한의학에서 위중 불하면 불면이라고 했어요. 뱃속이 편치 않으면 잠이 오기가 쉽지 않고요. 네. 음주를 하면 잠이 오고 잠을 잘 수 있고 자는 것 같지만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고 나서 피로감이 가중되죠. 그래서 음주와 과식은
방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맥주 한 잔씩 하시면서 잠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면서 맥주 소비량도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술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는 네. 게 좋겠고요.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조금 쉽지는 않지만 네. 운동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네. 독서나 음악 감상 등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까지 했는데도. 예, 예. 그 우유를 마신다든지 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방법이 네. 있고요. 네. 이번 주도 스트레칭 어떻게 한번 보실랍니까? 좋죠. 간단하게. 준비 좀 해오셨어요? 제가 네. 그 헤어스타일만 망가지지 않는다면 다 보여드릴 용의는 있고요. 제가 네. 몸매 또한 단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짧지만 아름답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불면증 중에 하지 불안증이라는 어떤 증상이 있어요. 네.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를 어떻게든 불편하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이 다리를 어떻게 포개야 될지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이런 분들은 발끝을 머리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10초간 머물렀다가 네. 예,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발끝을 이렇게 고추 세우는 네. 그런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은 그 다리의 혈액순환이 되면서 하지불안증을 조금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혈액순환, 역시 혈액순환의 문제인데요. 뒷머리와 목 그 사이에 연결 부위 우리 풍지혈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 두뇌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고요. 또 반대로 발바닥 중심에 있는 용천혈이라는 그 예, 혈자리를 예. 또 눌러주게 되면 네. 이 상부와 하부의 그 혈액순환이 되면서 수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더워서 이유를 안 덮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또 저희 어머님은 예전에 배만이라도 덮어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복무 열통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배는 따뜻할수록 좋고요. 차면 반대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배는 덮어주셔야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도 자궁 건강을 위해서 배만은 따뜻하게 예, 덮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네. 에어컨에 관한 건데요.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안 켜면 좀 잠을 이루기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켜고 나면 너무 추워요. 추워요. 그 맞아. 온도 조절이 좀 너무 힘들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지만 건강에 미치는 해악 또한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에어컨으로 인해서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도 발생하고요. 네. 또한 에어컨은 습도를 제거하기 때문에 건조해지기가 맞아요. 쉽습니다. 예. 예. 따라서 가끔 환기를 시키고 실외 온도에 맞춰서 실내외 온도의 차이를 항상 같은 차이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네. 환기 자주 하시고 가끔 밖에 나가서 바깥 공기를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정말 오늘 너무나 다양한 정보들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또 조언이 있다면 네. 한마디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여름 휴가철에 무덥지만 여건이 허락되면 야외에 나가서 건강한 땀을 적정량 흘려주시고 네. 따뜻한 보양식을 드시고 네. 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취하면. 것이 예,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건강 플러스 건강한 여름나기에 대해서 우리 한진호 원장님께서 아주 단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도 역시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송희 주무관님, 백영찬 팀장님, 그리고 홍선혜 캐스터, 그리고 한진호 원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